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것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선생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비디오는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 나오네, 이게. 화면이. 광주에서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네. 그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 네. 저희는 혹시 보이세요? 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경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 이 선생님의 멋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우리 그 원래 수업은 네. 디지털 미디어 개론이라는 수업이고요. 네. 지금 이 선생님한테 저희가 청하는 거는 그래도 교양적으로 네. 우리 학생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아, 이게 금요일날은 또 되나요? 아, 금요일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수요일날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아, 역시 수가 함께. 네, 아유, 금요일날은 제가 시간 내가지고 제가 뭐 가서 뭐 한번 보도록 되는 거. 제가 따로 오시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네. 원하는 학생들 네. 뽑아가지고 네. 저녁도 사주고 그러면서 수가 겸사겸사해서 하는 자리를 꼭 잡겠습니다. 아유, 저는 제가 뭐 우리 정신적 회장님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도 보여주시죠, 제가. 제가 네. 제가 미리 약속 잡고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선생님 제가 이 선생님하고 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선생님한테 너무 감동해서 들은 네. 술과 미디어 그리고 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몇 가지 우리 학생들한테 그 들려주고 싶은 그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예. 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미 소개를 하긴 했지만요.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한테 현재 네. 광주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광주대학교 가시기 전에는 주식회사 보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보이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우리 신문 미디어 영상학부 박사 과정을 여기서 밟으시고 박사를 여기서 밟으셨어요. 그래서 광운대학교 여러분들 선배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련 직종이라든가 술에 대한 또는 홍보도 전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광고 쪽 특히나 광고 전문가신데 여러분은 코삭 준비하셨어요? 혹시 있어요? 코삭 준비하신 분들? 코삭 전라도 지역 심사위원 계속하고 계세요. 광고 쪽, 마케팅, 기업 홍보, 술, 문화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메일 주소 올려놓을 테니 이병훈 교수님 허락 받고 이메일 주소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연락하세요. 이 교수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술하고 인류 문명, 역사. 네.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 아유, 네. 먼저 이렇게 반갑습니다.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물론 교수님 모시고 멋진 과목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술에 관해서 술이 섞다 어렵다 못해서 커뮤니케이션 쪽을 하다 보니까 이걸 관심 있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술과 우리 인류 역사는 뼈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자 연구에 의하면 인류 문명은 술이 협재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수렵 채취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이르니 술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렵 채취 시대에 하다가 술을 발견했어요. 술을 만들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집단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로치치 시절에서 동영상 이름이 쓸데입니다.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는 고맙다. 에트림 박사죠. 실제로 우리 메소포타 대학에서 수업을 줘야 되는데, 수리, 한 9,000년 정도 이렇게, 그날 됐는데, 우리 세계 최초의 한국에 왔더라도 맥주 판매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보면은 빵보다 맥주가 더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역사는 굉장히 수가 다를 수 있고, 또, 이후 문명을 또 발전시키는 데는 우리 크다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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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말씀하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요, 맥주는 처음부터 사기적으로 중요한 기회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47년 전에 신혜리 인제 그리고 보면은 맥주병에 탄, 칼산 맥주를 빨대로 마시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맥주가 이제 금액이 많아가지고 빨대로 마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음료를 나눠 마신다는 것은 콩이 오전에 생리했다고요. 음식들은 안에서, 그렇습니까? 나눠 혼자 다닐 때 잘 먹었는데, 맥주가 같이 마셨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이다. 고기가 음식 나왔을 때 생리 하는 말이 나뭇잎이 이미 커 보인다. 그 때문에 이제 돌아가 많이 가는데, 술은, 술 음료는, 같은 콩이 생리했다는 것도, 그래서 먹다가,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여분이 이탈했을 때, 그 사다리씨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씨. 친구씨, 그 고문인데, 같이 술 마시고 해서 일을 했다. 그 친구가, 그 4천년 전부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분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술을 운영이 들어오면, 술을 같이 나눠 마시는 것도, 같이 커뮤니티 일을 했다는 것도 나타내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 좀 웃음을 지었었어요. 저도 그랬고 이게 농경문화의 전환이 그런가 좀 웃음을 지었다가 학자 이름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배경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술의 문화적인 특징도 있나요? 문화와 관련된. 학자 의료를 한다는 얘기는 상태 사회학자 마우스에 묻더라고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그 사회의 음식 문화에 압축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술을 아는 그 나라의 대중문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음식들이 있는데 의료인들은 술 마실 때 마실 때도 국자입니다. 대장 문화, 후장 문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다시피 독자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자기가 마셔서 자기가 마시는 그런 문화도 그리고 대장 문화는 마지막 걸로 마시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보면은 일단 건배, 간발 하면은 술을 마시고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렇게 후장 문화입니다. 후장이 후장이란 말은 이제 술을 따라주는 것이죠. 술을 권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흑금수자 하지 마라. 여전문수자.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한국신문화 보면은 수정문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우리가 음주법이 어떤 공시적으로 음주법, 공시적으로 음주법 이렇게 묵고창으로 화가 그렇지 않는데 공시적으로 음주법 뭐냐면은 차수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우리나라가 1차에서 끝나는 그 육도였고 보통 뭐 3차, 5차 받았습니다. 그러면 식사도 먹고 떡볶이 타고 여러 밥 먹고 다시 입까지 먹고 먹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을 찾아보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품식 오일때인데 몇차에서 술 마신다. 또 하나는 동시적인 음식때인데 동시에 여러 개 술 마신다. 몇이 있습니까? 바로 폭탄입니다. 폭탄들을 우리나라의 인증하의 하나의
가지 드렸습니다. 큰일 되시는 거는 폭발을 제대로 만지면 주위 사람들은 자기한테 직접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을묘당 하면 은 따로따로 이야기 많이 잡습니까? 내가 옛날에도 그때 이거 다 올려놓고 그런 인상이 집중시켜 되는 걸 바라는데 폭발 제조를 하면 해가지고 고도 나눠줄 때문에 그 순간 그게 직접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기를 마시고 항상 돌아가면 또 그때는 가장 민주적인 일거리 같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서사가지고 변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것은 RTD라고 해서 레디트 드링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칵테일을 만들어서 파는 그룹인데 굉장히 많은 시장을 흔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얘기 안 됩니다. 아셨겠어요. RTD 시스템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술을 직접 제조하는 즐거움을 떠났단 말이죠. 시장에서 술을 가져다가 직접 이렇게 제조하는데 그런 책을 읽기 때문에 아티 상품은 이렇게 못보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하의 완성은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나 현대차 그게 우리 경제 성장하는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삼성 반도체와 일본 반도체, 중국 반도체 누가 더 있어야 됐습니까? 한국도 어떤 특성이 있는 것들도 현대차, 현대차, 동차 그게 우리나라 뭐라고 뭐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 삼성사의 소장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하죠? 아예 그런데 일본의 청두의 뭐 수시의 청두 그게 다 그냥 문화를 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 하의 완성은 우리나라 음식이 도움이 나갔을 때 미국의 오해바에서 오해바에 접히는 사람들이 특화 파트로 삼국가 수준을 마신다. 그럼 바로 우리 하이브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네, 네.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이 선생님. 그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니까 예. 술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예.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말 하자 그러면은 술에 취해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야기도 하자 이 뜻이 아닙니까? 이제 상대가 나한테 이야기했다. 우리 지금 대학생들 또 대기 신청할 때 옛날에 제가 할 때 시동팔고 기대때 사한잔 합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한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다고요. 뭐 사한잔 하려면 아니 뭐 떠자라는 것들이 사람 합시다 그런다 그런 바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술 자체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술자의 동생 모두가 개인 커뮤니케이션에도 뭐랄까 연결망이랄까요? 또 귀속 된다면 그래서 친구와 좋은 친구, 친한 친구 부분을 그렇게 재밌게 묻어요. 그때 옆에서 갔는데 내 딸이 뜻밖에 있다. 아, 야 합성해라. 합성해라 하면 아주 친한 친구고 합성하면 아르면 별로 안 친한 친구 그렇게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하면 뭐 심포지움 자체도 사실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왔죠. 그렇던 심포지움이 적고 그런데 이제 그 시작자들은 와인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거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된다.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을 마시고 그 사람의 어떤 필요증을 나타내겠습니까? 뭐 화해를 해봤습니다. 그저 지키라든지 그런 자비력도 훨씬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보내줍니다. 실제로 영국의 성인대 작가 과학센터인 바라센터가 있습니다. 발사탄데 그게 CLM이 Deep Drink Top Science예요. 그럼 옛날에는 과학컴퓨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발사탄이라면 몇 개 한잔을 하면서 서로 가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일이라 2009년 노벨 화학상을 토마스 스타이프 박사가 받았습니다.
자들 여기 잠깐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커피들이 있다 이렇게. 여기 잠깐 비밀이 현실이었어. 이분은 무엇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커피브레이크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의자가 커피를 마시면 동료 들어오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더니 연구 주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커피를 대표했으면 그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 영향을 제 나름대로 분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고 수행자 말씀이 있냐고 있다 커피 했다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통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트위터 주의입니다. 그 상품이나 상품에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차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단독이 있을 때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컴퓨터를 연결했더니 뭐라고 하다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인도적인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가 보여지고 시각이 보여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인 측면이 뭐냐 그리고 측면 또 하나가 본다면은 저는 지속 가능성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까지 속을 것이냐 소민이라는 것은 얼마까지 우리 속도에 의한 기능을 듣겠습니까? 최근에 그 매체에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오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과연 SNS 현상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려주고 저는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관점이 문화적 커뮤니티에 속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네. 제가 앞으로 상 받을 네. 기회가 있으면요 네. 커피 브레이크가 아닌 드링킹 브레이크 때문에 받았다라고 네. 수상 소감을 밝히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아, 좋은 말씀입니다. 저 오늘 수업이 끝나가지고요 예, 예. 제가 네. 2부는 네. 기말고사 끝나기 전 금요일로 잡아서 네. 실습과 더불어 네. 예. 그 본격적인 강의 특강 그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학생들 세 명께 예, 예. 인사 박수 한번 보냅시다. 큰 박수 보냈는데 잘 들렸나 모르겠습니다. 예, 박수를 여기까지 들렸네요. 인사님 우리 나중에 뵙는 거 일단 12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한 거가, 뭐, 두 번째는 여러분 요양자를 한 거고, 근데 어떻게 내가 약속을 해버렸네. 이번 다음 주에 캘린더 보고서 금요일 날 저녁 한 6시나 7시죠. 어떤 그룹인지 모르겠어. 내가 막 5월달 스케줄이 가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월 말이나 6월 첫째 주 금요일 정도 해서 기말고사 시간 안정적이게 금요일 날 6시에 가능한 사람 6시에 이렇게 가능한 사람 모두 뭐 60명에 60명도 다 해서 저녁 식사에 근데 소주와 삼겹살 얘기하기 때문에 소주와 삼겹살도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여튼 제가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시 있는 사람 같이 가도록 합시다.